자, 오늘은 왕유라는 분의 시를 하나 선별했습니다. 이 왕유라는 분은 당나라 때의 대신인데, 이분은 그 불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. 이분은 화중유시, 시중유화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이분의 그 이분은 굉장히 그 동양화를 잘 그리신 분이거든요. 근데 그 동양화 속에는 시가 흐르고 시 속에는 그림이 바로 그려지는, 이 시를 딱 읽고 나면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. 그리고 이 왕유라는 분의 그 호는 마힐이거든요. 왕마힐. 그게 아마 불가식 그에서 영향을 받은 호 같아요. 특징은 이분의 시는 깔끔합니다. 구차하게 이것저것 매이지 않습니다. 즉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글을 씁니다. 오늘은 향적사, 즉 향적사를 지나면서라는 시입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불지 향적사러니 수리 입운봉이라 고목 무인경이나 심산 하처 종고 천성 열 위석하고 일색 맹청송이라 방모 공담 곡하니 안선 제 동용을. 밑에 번역은 신석정 시인이 번역한 겁니다. 제가 이제 해설을 같이 볼게요. 부지 향적사러니, 향적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. 향적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. 수리 입운봉이라. 그래서 그 향적사를 전에 듣고서 거기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, 어디쯤 있을까? 어딘지 잘 모른단 말이죠. 지금이야 뭐 간판 잘 돼 있으니 금방 알지만, 예전에는 그냥 산속을 찾아서 갔잖아요. 향적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더니, 수리 입운봉이라. 수리라는 것은, 이게 리는 일리, 십리, 백리 할 때 리자고요. 수라는 것은 둘 이상 다섯 이하의 숫자입니다. 즉, 일리, 삼리, 사리, 오리 정도 되는. 수리 입운봉이라. 몇 리 동안 이렇게 걸어가도 입운봉, 구름 속에 봉우리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거죠. 다시 말하면 구름이 꽉 떠서 봉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는, 그렇게 이게 배경이죠. 고목 무인경이나, 고목이라고 썼으니까 나무는 뭐예요? 오래된 나무들이 꽉 들어찬 거죠. 오래된 나무들이 꽉 들어차서 무인경, 경자는 길경자예요.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없으나. 그럼 뭘까요?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그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지요. 심산 하처 종고, 깊은 산속 어디서 들리는 건지 종소리가 들리고 있더라. 종소리는 아마 모르긴 해도 향적사에서 들리는 소리겠지요. 그래서 이제 그 점점 깊은 골짜기로 파고 들어가고 있죠. 천성 열 위석하고, 여기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지만은 바를 위자입니다. 바를 위자는 뭐예요? 우뚝 솟은 바위. 그게 이제 위석이에요. 천성 열 위석이고, 열자는 이게 목이 막 쉴 정도로 소리 지르는 것이 열이에요. 그럼 뭘까요? 그 샘물 소리가 그 우뚝 솟은 바위에 목이 샜다. 그 말은 뭡니까? 그러니까 막 그 사실은 계곡 물소리가 큰 바위를 만나서 바위를 싸고 돌면서 나는 소리지요.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는 목이 메이듯하고. 일색 냉청송이라. 햇빛은 찰냉자예요. 차갑다라는 걸 보면 벌써, 그리고 또 푸른 소나무를 상징한 걸 봐서는 이게 서서히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햇빛은 푸른 소나무에 더욱더 차갑게 느껴지고,
박모 공 담 곡하니. 박모라는 것은 이게 해질 무렵 초저녁 때쯤 그랬어요. 해질 무렵에 공담곡 텅 빈 담자는 못 담자지요. 텅 빈 담을 못을 이렇게 돌아가 보니 안선 제 동료는 안선 할 때 선자는 선의 경지입니다. 우리 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참선 할 때 선 선의 참선 공부에 편해서 제 동료 독할 독자 용용자예요. 용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요. 근데 동룡이에요. 아주 독종용이에요. 이게 뭐죠? 욕심입니다. 인간의 욕심입니다. 이거 누르려고 해도 누를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러니 선의 경지에 안주하여 아니면 선의 경지에 안착하여 제 동룡 그 막 이끌어오르는 욕심을 통제하고 있다라. 다시 말하면 뭡니까? 그렇게 돌아서 돌아서 해질 무렵쯤 되니까 거기에 향적사가 나타나더라. 여기서 잠깐 이제 보시면 사실은 첫 번째 구절, 두 번째 구절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. 세 번째 구절 천성 열 위성 일색 냉청송 이 두 구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천성 일색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욕심과 욕망들을 표출한 말이 아닌가. 그런 것들이 박모의 박모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늦음하게, 그죠? 이것 경험, 저것 경험 다 경험한 뒤에 늙음하게, 그 말이죠. 늙음하게 공담, 우리가 부렸던 욕심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거지요.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텅 빈 그 연못에 다 연못이 다 이렇게 쌓아 안고 있는 것처럼. 네.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의 경지에 탁 들어가서. 모든 무력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. 그렇게 보시면 시 번역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시죠. 그래서 이게 이 왕유라는 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보일 거거든.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부처처럼 취급당했던 많이 불자가 됐던 그런 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시를 보면 거의 그 선의 경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분의 시를 이제 신석정 시인이 읽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. 부지 향적사라니 수리 입운봉이라 알 길 없어라 향적사 가는 길은 몇 리를 들어가도 구름 덮인 산이로고 고목 무인경이나 심산 합쳐 종고 나무는 길이 넘고 인적도 끊쳤는데 깊은 산 어둠에쯤 들려오는 종소리인가. 천성 열 위석하고 일색 냉청송이라 흐르는 물소리는 돌에 걸려 흐느끼고 산 깊어 푸른 솔에 햇빛도 서늘하다. 박모 공 담국하니 안선 제 동룡을 해설피 여울 물소리만 들려오는데 선정에 들으니 알 길 없어라. 이분은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의 모습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. 저는 아까 이 글을 통해서 인생의 그 많은 욕망과 이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이제 다 극복한 선의 경지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본 거거든요.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. 불지향적사로니 수리분봉이라
호목부 인경이나 침산 하처중구암 천성열 비석하구 일색냉청송이라 황목공탐곡하니 안선제동룡을. 여기서 그 동룡이라고 표현한 거 참 어떻게 보면 이 시에 아닐 거예요. 눈일 거예요. 그 동룡. 용 중에서 아주 독한 용입니다. 이게 우리 인욕입니다. 인간의 욕심, 욕망, 이런 것들이요.